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종목은 CJ 시푸드고요. 네. 그 매수가는 4,625원이고 네. 매수 비중은 50%요. 예, 목소리가 되게 어려 보이세요? 네,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에요? 예. 대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행이다. 받지 마요. 예. 신용 써요, 안 써요? 신용 지금 신용으로 쓴 거예요. 이거 봐. 내가 얘기했지. 내가 그래서 빗상아 알죠? 빗상아 알죠? 제가 빗상아. 예. 빗상아 캠페인 하는 거 알죠? 빚을 상환하면 아카데미를 드려요, 공짜로. 아. 신용 쓸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러면 상담 안 해줘. 아, 신용 안 쓰겠습니다. 약속해요. 남자 대 남자로서 약속? 예, 안 쓰겠습니다. 형이잖아, 형. 그죠? 예. 멘토는 사람들이 잘 되게 잘 되는 방향으로 길을 안내해 주는 게 멘토잖아요. 예. 그죠? 그럼 그게 신용을 쓰는 게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잘못됐습니다. 그거 하면 안 돼. 대학생 큰일 나. 엄마한테 또 학비 또 받아가지고 주식하는 거 아니죠? 아, 이거 제 용돈으로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잘했어. 예. 그 용돈으로. 근데 수익이 예. 나요, 안 나요? 수익이 지금까지는 손해 좀 봤어요. 손해 봤죠? 앞으로 계속 예. 손해 봐. 눈을 감아봐. 뭐가 보여요? 깜깜하죠? 예. 앞에 미래가 깜깜한 거예요. 왜 그러면 아... 신용 같은 거 이런 거 쓰면 알겠죠? 자, 예. 공부를 해야지. CJ 시푸드는 무슨 회사예요? 그 식품 관련주. 그렇죠. 그럼 예. 이 종목은 뭐랑 움직임이 많이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이걸 산 거는 그 코로나가 다시 늘어날 것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 그 오염수 방류 관련돼서 이제 뭐 반사 이익 이런 게 있다고 알아봐가지고 잘했네. 괜찮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예. 잘 샀어요. 잘 샀어요. 그 다음에 이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그 곡물가 가격을 잘 봐야 돼. 곡물가. 예. 곡물 가격을 다 농수산물의 곡물 가격을 보면 지금 최근에 예. 그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배추 한 포기에 13,000원이에요. 예. 요만은. 그럼 식품값들이 막 곡물값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거야. 이렇게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기술적인 패턴이에요. 재료라 그래요. 재료. 얘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지금 얘기하신 게 재료라 그래요. 그러면 이 재료는 있는 거고 뭐를 봐야 되는지 기술적인 분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이 종목은 예. 위로 갈까요? 떨어질까요? 위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위로 가. 거의 확률이 있잖아요. 50% 이상이에요. 오히려 갈 확률이. 왜 그러면 꺾어서 들어갈 때 이걸 예. 조종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세게 올라갔잖아요. 예. 3,500원부터 두 배를 뛰었어. 그러면 힘들잖아요. 막 달리기 오래 하면 숨 차죠. 예. 그럼 쉬어야죠. 예. 그죠? 쉬는 거예요. 쉴 때 중요한 건 이 거래네요. 거래. 힘들어서 막 힘들어서 쉬고 있는데 이 거래가 안 빠졌어. 그럼 얘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리고 이건 다시 끌어올려요. 그래서 이 목표가는 5,500원 잡으면 올라갈 거야. 그때 딱 파는 거예요. 알겠죠? 아, 혹시나 만약에 안 될 때 경우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할까요? 손절은 하면 안 돼. 아, 그냥 계속 놔둘까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손절할 거면 예. 들어가지 말아야지. 아, 생각을 해봐요. 근데 손절은 언제 하냐. 이건 쌓아놓은 종목이에요. 이 거래가 터졌을 때. 시그널 나올 때 막 빠지는데 거래가 터져서 빠지는 것들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빠질 때 거래 있잖아요. 거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식은 거래의 뒷걸음자예요. 그리고 거래를 잘 봐야 되는 거야. 빠진다. 아. 이렇게 흔드는 거지. 세력이 자기 물량 떨어뜨려요. 개인들 털어내려고 싼 물량을 받으려고. 근데 막 자꾸 빠지는데 거래가 안 터져. 그러면 버티면 이겨요. 알겠죠? 아. 그럼 이거는 이 종목은 거래가 그대로 들어왔잖아. 여기 봐봐요. 거래 들어왔고 예. 거래 들어왔지. 거래 들어왔지. 나간 거래 있어 없어요? 없죠. 없어요. 예. 그럼 얘들이 계속 사갖고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다시 튀어 올라가. 왜? 재료가 있으니까. 알겠죠? 아, 예, 저는 지금 거래량이 조금 많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거래는 터져, 이제. 아. 왜 그러면 이 중간값이잖아요, 여기가. 이거 7,000원에서 3,000원의 중간값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허리라인에 예.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빠졌으면 예. 급락이 나오고 거래가 터졌을 건데 흔들어 대는 거야. 왜? 아까 아. 얘기했던 재료가 있으니까 척 치고 올라올 거야. 그때 파면 돼. 아, 예. 제가 형 찬스 해봐요, 형 찬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얘기해봐요. 아니, 나 공부하라고 이벤트 주려는데 그냥 넘어갈까? 어떤 거요? 아카데미 주려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냥 넘어가? 아, 어떤 이벤트인지 잘 몰라. 빨리빨리 팍팍 돌아가야지. 아, 내가 예? 공부할 수 있게 아카데미 드린다고. 아카데미. 아, 감사합니다. 1강부터 15강까지는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이거 볼 수 있게 아카데미 드릴 테니까요. 예? 열심히 공부 한번 해봐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약속. 신용 안 쓴다? 예, 안 쓰겠습니다. 네.